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의 구축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위치는 대구 앞산 카페거리 바로 뒷벌레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현충로역까지는 550m 거리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앞산 순환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으로 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앞산 맞둘레길을 끼고 있어서 젊은 층의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특히 오늘 건물은 주차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고 1대1 주차라 세입자분들 한번 계약해서 들어오시면 움직임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건물입니다. 세입자방 구조 또한 좋고 2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 관리하기에도 마음 편한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또 주차가 남기 때문에 1층의 상가 가구를 증축할 수도 있는 건물이라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1세대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2룸 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2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현충로 대로변입니다. 현충로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오늘 소개할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약 400m 가시면은 현충로역, 그리고 반대편 이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시면은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면에 보시듯 오늘은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사람들, 앞산 카페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벚꽃 구경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의 수요가 이제 많은 만큼 오늘 건물은 공실 걱정 없다. 그리고 영상에서 잘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은 양쪽으로 지금 사람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영상으로 이제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들어가는 쪽 진입로는 8m 도로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도 동쪽으로 이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차가 세워놨더라도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대지 면적이 9단위로 반올림해서 101평입니다. 101평인 만큼 건물 연면적 또한 넓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세입자방 구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오시면은 계약기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렇게 거주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관리하기에도 마음 편한 매물이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돌아보면은 제가 들어왔던 현충로 대로변이 바로 보이고요.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코너 건물이 있고요. 코너 건물 바로 왼쪽편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옆집에서 또 공사 작업하는 이유로 지금 현재 큰 차가 한 대 들어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전면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너가 아닌데도 전면과 측면 쪽으로 양쪽 대리석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전체 주차는 1대1 주차로 13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골목길인데도 보신 것처럼 앞산 카페 거리 대로변 바로 뒤편에도 이렇게 맛집들과 커피숍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직접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피숍 바로 뒤편에 또 건물 외관이 깔끔한 건물이 또 이제 비춰지실 건데요. 저 건물도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공실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하단이 이렇게 길게 굉장히 길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단 쪽에는 또 이쁜 벚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습니다. 벚꽃이 세고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자, 주차가 이렇게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주인분께서 주차장 창고 쪽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또 페인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이 남는다고 이제 말씀드렸듯
주차 왼쪽에 보시면은 창호가 이제 또 이렇게 보편져 있는데요. 이 공간을 주차가 남기 때문에 상가로 정축을 해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섰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얼마 전에 또 새 걸로 교체를 해놨고요. 사설형 CCTV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10m로 보시면은 창고, 청소도감이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도 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2룸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실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6호 얼마 전에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갔는데 또 바로 다른 세입자로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사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지금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정면에 하이드톤의 신발장, 세 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중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다른 집보다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실뿐만 아니라 방도 굉장히 크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실이고요. 거실 한쪽, 앞쪽에는 또 앞베란다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앞베란다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부박이장, 그리고 왼쪽으로는 옵션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실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고요. 창고 쪽에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건조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07년 준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인분께서 모든 세대에 옵션을 새 걸로 이렇게 교체를 다 해놨습니다. 보일러도 새 걸로 린나이 보일러 깨끗하게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냉장고까지 LG 제품으로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세대에 새 걸로 다 교체를 하였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일은,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 역시 다른 건물의 3룸 정도 되는 크기의 싱크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도 마찬가지로 다른 집 주인 세대 안방만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의 집은 세입자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약 4년에서 6년 정도는 이렇게 살고 나가시는 그런 건물이에요. 벽걸이에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은 앞서 살고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2007년식입니다. 불구하고 정말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또 환기 습기 걱정 없도록 환기창이 빠져 있고요. 자, 싱크대 이쪽으로 보시면은 3구짜리 가스 옥탑 그리고 코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 건물 땅이 크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도 정말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정말 마음이 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3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층과 동일하고요. 2룸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복도 벽면이라든지 복도 바닥 정말 2007년식인가 할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관리 역시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우측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2룸과 3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지금 이제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의 모습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와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둘러보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고요. 주인세대 문 열고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세 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또 이중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서면은 우측 남향으로 보고 있는 거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거실도 정말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연식이 2007년식인 만큼 그때 당시 유명하던 이제 인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 거주하실 분들은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면 정말 구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집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조량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두둑해 보일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고요. 자, 오늘 건물은 거실 쪽에 앞베란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건조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방 두 개,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주방,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안방, 이런 구조입니다. 거실, 안방, 그리고 중간에 주방, 그리고 왼쪽으로 방 두 칸,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시면처럼 이제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나 있고요. 정면으로는 남쪽, 왼쪽으로는 동쪽입니다. 동남간에 창호가 이렇게 두 개로 빠져 있고요. 안방 역시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요즘 신축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크기가 훨씬 크다라고 이제 설명드렸고요. 안방 쪽에도 또 별거리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욕실이 이렇게 또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또 환기 습기 우체국도로 환기창이 뽑혀져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샤워기죠. 샤워기까지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방 역시 기역자 형태로 정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우측으로 또 냉장고 놓을 공간도 이렇게 빠져 있고, 가운데에는 환기창,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후드,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개수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까지 충분히 수납 가능한 공간만큼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두 번째 방은 북쪽으로 이제 나 있는데, 북쪽 또 반사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안방만큼은 아니지만은 방 세 개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왼쪽 또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배치하기에 정말 뭐 훌륭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욕실, 외욕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욕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새 집과 견주어도 뭐 손색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상 주인 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옥상 올라오겠습니다. 자, 층층마다 또 남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나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옥상 나가기 전에 앞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창고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 필요 없는 짐 여기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어 있어도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방수액과 같이 버무려서 이제 마감을 했는 옥상이고요.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은 현재 물이 전혀 새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남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대표 앞산이 이렇게 조망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자면 또 대구 83타워까지 이렇게 보이고, 집에서는 정말 오늘 집에서 현충노역까지는 550m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또 역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크레인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수는 2룸 11가구에 3룸 1가구, 준신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33.6제곱미터, 구단위로 100.9평, 건물 연면적 590.2제곱미터, 구단위로 178.53평, 사용승이 2007년 8월 10일 사용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3억 5천, 보증금 주인세대 거주하실 경우 2억 7,800, 인수금액 6억 2,200만원에 월수입 487만원, 은행이자 190만원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익이 29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 안 하시고 임대하실 분들은 또다시 이제 또 인수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를 만약에 전세 1억 3,020만원을 놓게 된다면 오늘 건물 인수가는 4억 9,200이고요. 월수입 497만원에 은행이자 190만원을 제외하면은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월 307만원 나오는 수익률도 괜찮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앞산 카페거리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